부자가 된다는 거,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은 아주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이 운을 잘 잡으면 누구나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단지 운을 쫓아만 다니기에 운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운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실 때 모든 행복과 번영을 다 누릴 수 있는 운을 함께 주셔서 내셨기에 그러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운을 꺼내어 쓰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을 꺼내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운은 항상 곁에 있다고 말이죠. 이 운을 꺼내기 위한 열쇠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들의 사고를 따라야 합니다. 즉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늘 역발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역발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절대 우르르 몰려다니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미리 선점을 하고 사람들이 돈이 몰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 남들이 돈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뒤늦게 한 사람치고 부자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쪽박을 차게 된 사람들이 아주 많죠. 이는 주식이든 땅이든 요즘 대세인 암호화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돈이 된다고 소문이 난 것들은 누군가 선점을 다 하고 다 돈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은 이미 선점을 한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95%의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따라하고 단지 5%의 사람들만 군중심리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이 5%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역발상을 하십시오. 남들이 몰려갈 때 가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찾아내어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네기라는 사람은요, 부자가 된 비결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한 거 절대 헛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부자들의 운입니다. 이는 기다림의 법칙이에요. 얼마 전에 사주에 재운이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엉터리 점쟁이가 TV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주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사주가 좋다고 재운이 좋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주가 나쁜 사람이 재운이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운은 내가 변해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운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딱 이렇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무엇을 사더라도 그것이 오릅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무엇을 사든 내립니다. 내 운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을 하시고요. 자기 분야의 책을 보시고요.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시고 또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운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강태공은 운이 올 때까지 낚시를 하며 기다렸다고 하죠. 네, 안 될 때는 참으십시오. 세 번째가 부자들의 가정생활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하인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어느 나침반도 그 항로를 찾아내지 못한 거친 바다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혼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2인 삼각 경기와 같은 그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늘 존중해주고 늘 이해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 조상님들 제가라는 것은 운을 얻는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운이 들어옵니다. 집안이
행복해야 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집안에 불화를 만드는 것은 운을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번째, 부자들의 인간관계입니다. 이는 인맥의 법칙이에요. 큰 부자들은요, 점심값 5,000원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다 싶으면요, 몇천만원, 몇억원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운은 반드시 사람을 타고 들어오기에 그러합니다. 주변에 부자가 될 사람들이 많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부자가 되십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사람들이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부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서 친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 해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부자가 될 사람들을 만나시고 인맥관계를 만드세요. 틀림없이 부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부자들의 세상입니다. 이들은 늘 반보의 법칙을 지킵니다. 부자들은 절대 너무 빨리 세상을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반보 정도 앞서 있을 뿐이라는 거죠. 땅값이 오를 때 이미 반보일찍 그것을 샀고요. 주식이 내릴 때 이미 반보일찍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먼저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능력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겠죠. 오랫동안 산을 탄 10만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산삼을 쉽게 찾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반보를 늘 앞서기 위해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요. 늘 머물지 않고 변화를 주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어느 순간 딱 걸리는 하나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는 것, 이것이 우선이겠죠. 여섯 번째가 부자들의 마음입니다. 이는 무조건 긍정의 법칙입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불리한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를 오히려 자신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이 마음이 바로 긍정의 마음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요,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나무집 고용살이로부터 시작해서요, 세계적인 가전신화를 쓴 마쓰시다를 만든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 허약한 몸, 못 배움 이 세 가지를 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성공 비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난은 부지런함으로 극복했고 허약한 몸은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늘 운동해야 하는 것으로 극복했고 못 배운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여기는 겸양의 마음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성공한 사람도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고요. 또 이들은 모두 이러한 핸디캡을 긍정의 마음으로 극복한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힘이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늘 반성하시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채운 만큼 운이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사주학을 공부하고 운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운은 결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체념하고 숙명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늘 행복하신 여러분, 번영과 성취가 가득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